여기가 어디냐면 등대 가는 길이라고 보이시죠? 예, 오늘은 무코항, 동해 무코항 쪽의 벽화마을을 왔습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에 그림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마을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보이는데 진짜 옛날 감수성을 자극을 합니다. 여기 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처음 오는데 일단 안내도 잘 되어 있고요. 논골담길이라고 하네요. 논골담길. 네, 등대 가는 길. 네, 이제 벽화가 하나둘씩 보이는데 너무 귀엽죠? 만복이래요, 만복이. 이 누렁이 이름이. 네.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숨이 찹니다, 벌써. 제가 42편까지 니모는 내 친구 제작을 하고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좀 밀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숨 좀 고르려고 휴가차 여기 무코항 쪽에 왔습니다. 동해. 어이구. 이 친구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개예요. 세상에나. 안녕? 안녕? 무심하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옆에 감나무가 참 많아요. 지금 또 그 감이 열리는 철이기도 하죠. 예, 잘 익었습니다. 아주 무코복스. 여기가 무코복스인가? 예, 재밌습니다. 여기 또 배추밭이 이렇게 있네요. 야, 바다하고 배추밭 그리고 산 언덕. 저기도 감나무가 있고요. 정말 서울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죠. 집들도 되게 이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에 그 동네 어귀에 서울에도 산동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들이 좀 있었죠. 슈퍼마켓이 아니라 그때는 이런 식으로 상회라고 써져 있었죠. 야, 옆에 연탄도 있고 새록새록합니다. 자, 등대 가는 길 중간 정도 올라왔더니 이제 항구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해도 있고 날씨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풍경이 아주 좋고 그리고 여기 마을 지붕들 사이로 다 감나무가 저렇게 열렸어요. 그냥 이런 동네를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마당이 되게 넓은 집이죠. 백구를 발견했는데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 논골담길 따라서 쭉 올라와서 마을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었네. 아이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무코 등대. 예, 무코 등대로 올라왔습니다. 영화의 고향 강원도 동해시 무코항. 예전에 미오도다시 한 번이라는 촬영 장소였네요, 이곳이. 86년도 작품이면은 68년도.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코 등대 앞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유인 등대. 유인 등대는 사람이 있는 등대라는 뜻이겠죠? 요 위에 좀 올라갔다 왔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정표가 있고 바람의 언덕, 농골 2길. 아까 농골 1길로 저희가 올라왔는데 농골 2길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오늘 모처럼 이렇게 휴가 아닌 휴가를 와서 힐링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아, 동네가 참 이뻐요. 이런 길들도 약간 레트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 같고. 용파라 이놈 새끼야. 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추억이 떠오르시겠어요. 네. 담벼락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의 모습. 옆에 누렁이도 있고 지금 장독이 깨져 있죠.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물도 예스럽고 지금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창호지를 발라놨는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호롱불도 있고. 야, 진짜. 네, 너무 그림들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이건 자린고비인가? 아, 아니구나. 식당 아주머니 같은데. 낙서금지. 사람이 안에 있대요. 여기 뭐야? 밀어내는 곳. 화장실. 화장실인가 진짜? 철수가 오줌을 싸고 있네요. 아, 여기는 그냥 폐가 같은데, 오, 되게 을씨년스럽습니다. 준비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학교 앞에 그 문방구를 가면 우리 그 등굣길에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하는 줄 알고 귀신같이 다 물건들 내놓잖아요. 준비물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아, 뭘 상영하는 거를 이 친구가 담 넘어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거 같네요. 극장인가봐요. 네, 루코 극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돌아온 원더할매. 아, 진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진짜 리얼해요. 네. 상영 시간도 있고. 만보기. 어? 고양이가 있네. 안녕. 근데 여러분, 특징이 시골개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서 와! 막 이러지 않고 약간 쉰 목소리로 짖지 않아요? 어우, 깜짝아. 야, 너 거기 있으면 내가 놀래지. 어? 안녕? 어이구. 야, 이게 시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담 넘어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강아지. 잘 있어. 야, 너무 좋습니다. 아까 등대는 솔직히 뭐 볼 거 없었고요. 그냥 여기 무코항 쪽에 벽화마을 오신다면 그냥 이렇게 동네 길을 그냥 거니시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데 와서 사진도 찍고. 이건 뭐지? 뭐 들어가는 거야? 구경하는 데예요? 아, 구경해도 돼요?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아, 약간 무코 여기 동네 약간 뭐 박물관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무코가 동해안 유행을 이끄는 부흥의 도시였다네요. 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건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그치 머구리복. 이게 잠수복이야, 잠수복. 이게 약간 좀 가죽 같은 건데 이거를 입고, 그리고 옆에 이게 머구리예요. 이거를 쓰고 사람이 이제 에어호스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무게로 가라앉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문어나 물고기나 각종 해산물 같은 거를 채집하는 어업에 필요한 그런 특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코 벽화마을 투어를 마쳤습니다. 재밌게들 보셨나요? 오늘 이후 일정은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가리비 구이랑 삼겹살 구이. 네, 숙소에 가서 먹을 건데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